왜 이렇게들 왔다 갔다 이 씨.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 나무가 지 건물의 지붕을 뚫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터는 이 나무나 뒤에 있는 야산의 기운의 음교로 밖에 변할 수가 없고 터를 짓눌러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터가 됐죠. 그리고 여기 한 대여섯 명이 입구에서부터 다 다니고 지금 현재 저기 애기가 여자애가 아까 이제 말했듯이 나를 보고 있고 어린애도 있고 젊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터 자체를 나를 훑어보고 있고 간만에 좀 소름이 돋기는 하네요. 자시에는 더 멋진 어떠한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일어날지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쳐다보고 있어. 박쥐가 있어. 박쥐 날아다니고 보여? 박쥐, 박쥐. 여기는 거의 바닥이 썩었기 때문에 이 밭에는 여기는 갈 수가 없어. 밑에 썩은 거 보이시죠? 이 건물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요 뒤에 보이는 요쪽은 이제 바닥으로 전부 썩었기 때문에 사람이 진입할 수가 없고 자, 이 바깥에서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서귀빨 도단 누군지 모르지만 바로 뒤에는 또 산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의 구조가 참 독특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박쥐? 자, 이 목재 건물의 계단을 보시면 여자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보이세요? 지금 제 눈에는 거의 다 내려왔어요. 서서 맨발이네요. 치마 원피스야. 딱 내려와서 한참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섬뜩하네요. 보시면은 미닫은 문이 쓰러져 있고 요 밑에 보면 재단처럼 네모나게 요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이렇게 요 모양. 그리고 문의 용무늬를 파고 굉장히 신경 써서 고귀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 집은 신의 기운이 강한 흔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따가 제가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저 굴뚝 벽난로죠. 요 벽난로에 사람들이 뭐 많이 감긴다고 저 안에 뭐 들어가고 하는데 글쎄요, 내 눈에는 아직 딱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 깨진 유리창 오른쪽에 있는 거 요쪽 라인으로 요 바깥에가 테라스예요. 이쪽 라인에서 오히려 귀신들이 이제 나를 쳐다보고 있고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터는 분명한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네. 이 밑으로 수맥이 흘러요. 진짜로 용궁의 자리에 긴대업의 터가 같이 있고 지금 신의 기운이 느껴지는 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뒤쪽에 야산에 목신의 기운, 나무의 기운이 이 지신을 다 누르고 있는 형국이고, 이 자리는 이 터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람의 인골, 뼈가 보이고, 선명하게 묘터에다가 그 밑에 수맥이 흐르는 그 터에 집을 짓는 게 분명해서 나는 이 집의 주인이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터에 강력하게 이렇게 대저택을 졌는지. 근데 이 터는 제 스타일입니다. 접수하고 싶네요. 이따가 저녁에 한번 봅시다. 빠샤! 이런 등나무가 꼬불꼬불 꼬여서 이렇게 기둥을 감싸고 지금 위에, 요 위에 보면 테라스 위로다가 이렇게 등나무가 형성이 되어 있어. 가정집, 일반 집에 저렇게 꼬여지는 등나무를 심으면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안 돼요. 어? 이 정말 이게 귀신이 꼬이고 모든 일이 말린다고 하는 건데, 방치한 상태가 길다 보니까 등나무가 이렇게까지 익었네요. 지금 여기 마당을 보시면은 이 나무가 베어진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살지 않는데 이 나무를 누가 정원을 이렇게 베고, 손을 여기도 지금 나무 베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진입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 나무를 뱄다는 거야. 특이하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베놨죠. 근데 이게 뱀 게 몇십 년 전이 아니야. 얼마 안 된 거야. 1년 안짝이라는 얘기지. 끝에 가지도 다 저렇게 쳐서 해놨죠. 누군가가 진입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 깨진 유저. 여자가 내다보고 있어요. 벽이 담이 기울어졌죠. 안쪽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너무 섬찟한 거. 자, 그게 다 있지만 누군가가 벽을 이었어. 시멘트로 한번 손을 봤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무 뿌리, 특이하죠? 저 나무 뿌리가 여기 밑에도. 음산할 수밖에 없어, 이 집은. 어떻게 집의 마당에 이 정도의 이렇게 나무가 옥상을 뚫고 올라갈 정도 높이로. 이 나무 뿌리가 밖으로 나와서 담을 타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숨짓숨짓해.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할 거야, 기대를. 응? 이 밑에가 지하실로 그 유명하다는 지하실이야. 근데 아무도 진입을 제대로 못했죠. 섬찟해. 근데 주카이를 맞먹네, 나무들이. 주카이 숲을. 가보죠. 옛날에 식당을 했던 간판이 있네. 그죠? 무슨 석당 수, 뭐야? 수석? 수석. 아, 수석을 저기 했었나 보네. 여기가 정문인가 보다. 아까 울타리 쳐준대요. 정문. 저 앞에가 정문이에요. 이 집기류가 다 엉망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하실이 아니라 1층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1층이죠. 네, 건물이. 근데 저기 계단이 있고, 저 계단에서 여기 건물이 참 복잡하게 져놨어. 의문인 게 일반 가정집은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이게 차고네. 차고식으로 차가, 차를 보관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계단을 통하면 1층에 이제 내 집으로 고잉홈 하게끔 이렇게 샷시 내리게끔 뭔가를 해놨어. 요거는 겉에 거는 새로 진 거고 요 안에 게 실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래된 거, 몇십 년 된 거.
옛날 건물 치고는 세련된 거지. 그리고 저 단열이 안 되어 있는 저 벽, 옛날 그 모래 벽돌, 구조물에 이렇게 겉에다가 해본 거죠. 제가 폐쇄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아, 나 지하에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저게 지금 지하를 발견했어. 보세요, 카메라. 여기 지하 입구예요. 저기를 마녀가 들어가겠습니다. 빠샤! 여기 붙여봐. 이 바닥이 보이죠? 여기가 지하인데, 사실 건물상에는 이게 지하이지만 이건 1층하고 연결되어 있는 독단적인 공간이야. 그러니까 건축의 디자인이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절대 외부에서 진입로도 이거 하나고, 출입구 문 자체가 이거 하나고, 내부 가정집에서는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나. 여기에서 저쪽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영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구조물이 되게 특이하네요. 뻥 뚫렸어. 뻥 뚫리고 공간이 이렇게 제법 넓어요. 이 정도 되면 35평에서 40평. 이 공간을 왜 뒀을까? 차가 진입하기에는 입구가 너무 작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공간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환풍기 같은 시설 작은 거 하나밖에 없어. 창문이 없어. 1층인데도 창문이 없단 말이야. 입구가 상당히 작아요. 사람이 들어오기에 작아. 작고 차가 진입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안에 보유했다는 거는 여기에 무엇을 보관했을까요? 와, 이거 탱크. 탱크입니다, 탱크. 물탱크? 그런 용도 뭐. 위에 있는 공간을 보시면 마치 목욕탕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고, 옆에도 칸을 쳐놓고 또 칸을 쳐놨어. 페인트 칠한 거나 건물 상태를 보면 몇십 년까지는 안 흐른 건물 형태야. 얼마 이게 틀리죠. 이쪽 벽만 지금 리터치 해놨잖아. 특이하네요. 문 앞에 여자애랑 남자애. 그러니까 여자는 좀 나이가 있어요. 젊은 여자고. 옆에 남자애가 7살, 6살 고또래 남자애랑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네요. 섬찟해요. 저 아까부터 지금 계속 박쥐는 날아다니고. 여기서 탈출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하수구인지 우물인지, 요 구조물이 메꾸는 흔적이 있어요. 테두리가 있고. 보통은 지하에 우물을 따로 안 하고 사람이 살 공간이 아닌데, 이 건물은 건물 자체가 미스테리하네요. 지금 저 소리 들렸지? 쿵. 뭔 소리? 굳이 이 지하실을 왜 철조망을 쳐갖고 출입을 통제했을까요? 우선 내다보는 여자. 여기서 또 소리 났지? 발자국 소리. 여기 야, 지금 소리 나지?
계속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 자, 여기에서 지금 내다보고 있고, 계속 창문에 서서 계속 우리를 관찰해. 여러분, 이곳에서 눈꽃 마녀가 지금부터 영가를 실어보는 소환령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샤! 소리 들렸지? 네. 걷는 소리. 아직 있는데. 고양이? 고양이치고 너무 커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 도구는 갖고 왔잖아. 사고 발생하면 머리 아파. 사람 발자국이 들리는데 사람 아니야. 발자국 들리지. 고양이 안 했어? 고양이. 풀숲에서, 풀숲에서 사는 고양이. 고양이? 여자, 여자, 28. 어지러워. 얘 병들어 죽었나 봐. 너무 현기증 나. 마치 무슨 백혈병처럼 온몸이 막 메가리가 없고, 사고사가 아니라 병이 희귀병처럼 그렇게 죽어서 지금 소환, 줄었다 나왔다 하는데, 2층이 내 방이야. 여기 계단 올라가면 있는 방이 예전에 내가 쓰던 방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내려오면 계단에 서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봐. 아까 쫓아다니던 애기, 오빠 왜 왔어? 내가 여기
맨날 뛰어다니고 내가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해. 어? 어, 오늘 왜? 거기 내 놀이터야. 이 애기가 6살? 7살? 요 정도 되는데 남자아이야. 근데 이제 이 집에 뛰어다니는데 옆에 여자애도 있고. 저 사탕 먹어. 괜찮아, 먹어도 돼. 먹고 해코지 하거나 이러는 저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집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된 집은 아니고 더 오래됐고, 이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 여러 종류가. 나 눈 비치지 말고 밑으로 쏴봐봐. 이게 눈이 지금 눈 색깔 바뀌고 있어갖고. 아까부터 내 보고 있었거든? 어? 야. 구경 났어? 아니, 여기 왜 이렇게들 왔다 갔다, 이 씨. 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내가 그 밖에 마당 테라스에서 저기 젊은 애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고 보던 이제 그 애가 있어. 남자예요. 한 37, 38로 보이는 젊은 남자인데, 되게 공격적이라고 얘기했던 아까 그 영가인데, 원래 여기에 있었대요. 여기서 살다가 죽은 애는 아니래. 다시 한번 내가 이제 혼백을 불러서 통신을 할게요. 여기가. 야, 여기가 원래 내 집이야. 내 무덤 자리. 어? 내 자리라고, 씨. 여기다가 무슨 집을 짓고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 여기서 사람이 살아? 야, 여기 있는 할머니들. 어? 그 내 여동생 같은 애. 아까 왔던 애 원피스 그려 했네. 원래 여기가 지네 집이야. 육갑들 떨고 앉아있어, 씨. 누구 맘대로 여기 다 갈아엎어서. 여기 나 말고도 몇 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 살다가 죽은 거 아니야. 살다 죽은 거 아니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그리고 여기 왜 구경하러 와? 니들 여기 하면서 여기서 뭔 일을 겪어봐야. 어? 니들이 귀신이 있는 걸 알지. 그냥 물어보니까 이 집이 원래 이 터가 흉가는 아니라, 이 터가 이제 처음에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 무덤이 한 7개 정도가 있는 자리야, 원래 무덤이. 근데 한 집안의 선산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이게 뭐 한 명 두 명 같은 집, 한 명 두 명 같은 집, 이렇게 해서 뜨문뜨문 떨어져서 묘가 있는데, 이제 거기 묘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고, 이 집 젊은 청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애는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은 이 여자가 주인이 아니라 이 남자, 지금 내가 실었던 애가 말하자면 대장이야. 대빵이고, 이 여자는 그냥 모습을 드러내. 시집을 안 갔어. 시집을 안 가고,
이 남자도 장가를 안 가고 땅에 묻혀 있는데 각자가 둘이 다른 사람들이야. 친인척이 아니야. 근데 이 터가 일곱 여덟 개의 묘가 있는 거를 어떻게 겁대가리 없이 겁도 없이 싹 밀었는지 어? 내가 이제 통신을 또 해보겠어요. 야, 어수선한 게 싫어. 난 집이 없어졌어. 집이 없어지고 그냥 내 모든 것들이 허무해졌어. 할머니, 할머니. 네. 여기 여기 묘, 묘에 있던 할머니. 아주 오래됐어요, 할머니가. 그냥 뭐 30년 이게 아니야. 뭐 60년 이상 된 할머니고, 그 막 조선 말기에 그 한복 있잖아. 그냥 동네 할머니들 한복 입고, 네. 머리 그냥 은비녀 하나 쭉, 머리 숱도 없어. 그냥 해서 키 조그만 할머니가, 아유, 내 집이 없어, 내 집이 없어. 내가 여기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집에 있는 거야. 갈 데가 없어서 이 집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영감 찾아줘, 우리 영감 찾아줘, 이래요. 그러면 이게 유출을 하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묘랑 합장을 해갖고 묘 하나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이 뼈를 어떻게 이제 밀어버렸나 봐. 할머니 계속 우리 영감 찾아줘, 우리 영감 찾아줘, 우리 영감 찾아줘. 예전에 초창기 때 이 집에 살던 여자, 그 2층이 내 방이라고 아까 예. 얘기했던. 그러니까 어쩐지 그나마 이분이 이제 옷이 최근대 사회의 옷이야. 그나마 초창기 때 살았던 분인데 이제 병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그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백혈병 같은 거, 뭐 뇌종양 이런 식으로 죽었는데, 정말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막 다리에 힘이 풀려 막 죽을 것 같아. 그 마지막에 아팠던 그걸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아. 공격적인 거는 그 청춘의 남자밖에 없고, 우리가 3대 흉가라고 할 만하게 그렇게 막 여기 온 사람들한테 뭐 염력으로다가 해꼬지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게 지금 보면 저 벽난로가 그렇게, 나는 뭐 저 안에 영혼이 있다든가 영가가 있다든가 그런 느낌이 나는 없어. 도대체 근데 뭐가 저기에서 맨날 감겼다는지. 오히려 저기 저 보시면은 계단 보이시죠? 그 계단, 나무 계단에 그 젊은 애가 위에 방에서 쓰고 자기가 거기서 죽었고, 내가 이제 살던 이 집, 그때는 상당히 이제 화려한 집이고 굉장한 이제 부를 가지고 있던 집이지. 그 집에서 못 떠나고 있는 거죠. 시집도 안 가고. 내가 이제 죽은 형국이 아파서 죽은 거니까. 이 젊은 여자도 그렇게 뭐 원하는 있지만, 한은 있지만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그러진 않아. 이게 방치된 세월이 됐고, 세대 교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한 몇십 년 전에 그 모습과, 중간에 또 주인이 바뀌었고, 여기서 살던 사람은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했을 것 같아. 이 터에 터신을 내가 한번 실어볼게요. 이 밑으로 민물용학, 이 용궁터,
지하수처럼 수맥이 굉장히 큰 게 있어.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이 집에는 우물을 파도 물이 나왔단 얘기야. 원래 있던 거에 이제 지진이 일러주는 거야. 이 터에는 무덤이 7~8개 그 흔적을 밀었고, 이 터에는 이제 먹구렁이 지신이 주인이고, 텃대감이 또 같이 있으시네요. 워낙 터가 넓으니까. 이 통째로 이게 몇백 평은 되는 것 같아. 그 터에 텃대감, 남대감이에요. 남자 대감님. 남성수 남대감이 있고, 이 터의 주인이 이제 지신으로다가는 구렁이가 자리를 잡았고, 물터 밑으로 수맥이 흐르는데, 이 수맥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 크게 이렇게 얇은 물줄기가 아니야. 파면은 진짜 대박인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통과를 하니까 집이 힘들었겠죠. 그 위에 무덤의 자리를 밀어버렸으니까, 아, 원한 그 이 뼈를 마무리를 안 해줬구만. 이제 몇십 년 전에 이 집을 지을 때 간땡이 붙게 그냥 밀어버리고, 절차를 뭐 화장을 하든 뭐를 해서 재를 지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 묘의 주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고요. 또 특이한 거는 아까 내가 봤듯이 여기 이렇게 제단처럼 뭔가가 되게 소중하게 앉았던 자리가 있어. 요 벽장에 이렇게 이다지 문처럼 여기를 이제 뭔가 이 제단처럼 장식장처럼 했던 것도 특이하고, 이 집에서 잠깐이나마 이제 어떤 신의 흔적은 있어요. 1세대 처음에 살았던 주인이 여기에서 조상을 모셨듯이 이렇게 시주단지나 이런 세준단지처럼 굉장히 이제 공을 들였던 그게 있었네요. 그때 이제 애가 젊은 여자가 이제 아파서 병들어서 죽은 것처럼 그 비슷한 시기인가 봐요. 그게 나오고 특이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고 해서 이제 이렇게 폐허가 된 상태가 되고 흉가가 된 거죠. 지금은 다른 귀신들이 들어오고 이런 거보다 여기에 무덤의 주인이었던 사람들, 그 영가들이 그냥 이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늘 천천히죠. 이게 이제 하늘로 가는 길이고, 길에 대해서 안내하는 천문의 글귀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눈이 두 개가 있는 거는 각자 이 눈동자랑 저 눈동자랑 다 다르죠. 다른 영화함의 눈인데, 영안을 보고 놓치지 않고 길을 안내해서 거기 따라가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화살표가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하죠. 윤회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애석하게도 이제 이 터에서 특별하게 자살을 하거나 목을 메거나 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뎌서 나간 거고 병들어서 나가는 거고, 내 몸을 치니까 인간이 이 터를 못 이겨요.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천도식에 대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봤지? 아까 그 여기 대빵 청춘 그 남자를 잘 물 맑히게 이게 지금 천도식이 잘 되면 좋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신령님들 도수도법 천신에서 같이 합의 들어서 제자한테 이제 부적을 미리 집에서부터 내려서, 여기서 이 바닥에서 도저히 쓸 수가 없잖아. 탁자가 있어 뭐가 있어. 자, 장군님 신장님들 같이 오셔서 터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영가님들 들려라.
들어가니 부디 좋은 곳에 가실 적에 오늘은 내 서름이 크고요 내 터전에 내가 밀린 형국이고 이곳이 내 터전에 내 집과도 같은 곳이 아니었나 이 먼 길을 몇십 년을 기다렸으니 제시 제자 고맙수다 여기까지 어디 왔을는가 감사하고 고맙고요 여기에서 내가 떠나는 오늘이 되었구나 감사하고 고맙다 내 자손이 그리워도 볼 수가 없고 어쩌면은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겠지요 내 부모도 나를 모를 터니 그곳에 가면 만나려나 우리 손주들도 내가 당도하며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 가족이 단 한 번도 나를 찾은 적이 없었으니 길 열어서 나는 간다 나는 고맙시다 내가 처음으로 음식을 받아보고 저런 과일을 몇십 년 만에 처음 받는 공양이 아니더냐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곱게 가게 길 열어주고 남인데도 와서 빌어주고 이게 웬일이요 고맙소 애기들이 들어서는구나 땀주 너무 감사해요 나 아까 그 이모 손잡고 이쁜 언니 손잡고 같이 할머니랑 갈 거야 나 아까 말 안 했던 여자애야 네, 우리 가면 우리 엄마 보겠지 우리 엄마 보겠지 네 그래요 엄마 기다리고 계셔 아 우도 사탕이나 줘 맛있는 거 감사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좀 꼭 잡아 나 놓치면 안 돼 빨리 와 잘 가지요 영혼들이 잘 가지요 잘 가지요 금나왕생 빌어나니 십수왕님 부디 도와가고 저곳에 당도에서 재판받는 그날까지 촛불에 불빛 놓치지 말고 하늘 길에 잘 가시오 아유 불쌍하고 가련한 홍백님들 제자가 더 많이 못 들고 와서 미안해요 좋은 데로 가셔요 서류며 벗어놓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실 적에 소중한 푸른으로 받으셔서. 우리 애기들도 잘 봤고요. 옷을 딱 짓는 게 느껴져. 이 옷을 이렇게 딱 자고, 어머, 웬일이니, 미치겠다. 지금 원지로 해준 거 같고, 이쪽에 잘, 제자가 기도 발언 잘 하고 많이 할게요.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지 마셔. 다 이 터전 마신이 나중에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여기가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겠지. 그러면은 깨끗한 터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우리 자리 비켜줍시다. 감사합니다. 어, 나 여기에서 지금 고마워. 이렇게 입김이 들으면서 아유 고마워. 근데 아까 그 할머니 우리 영감 찾아줘 했던 그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제가 이게 짐을 많이 못 들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통과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갖고 손수건 푸념으로 옷감으로 잘 갖고 애기들도 알록달록하게 잘 해서 한복 옷감이야 많이들 받고 서러운 마음 내려놓고 우리 청춘의 남자분도 서운하고 화난 거 젊은 그 아가씨하고 사이좋게 같이 손잡고 연하대로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예. 이렇게 왔으니 터에서도 감사하게 잘 살고. 아이고 오늘 찍새 대감 하느라고 힘들게 했구나. 오 이봐 다 여기 영가들이 고맙다고 자기 한내치고 서러운 거 아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장군님들 신장님들이 안 나와서 우리 최씨 제자한테도 좋은 원료 줬으니까 감사하고. 이봐 얼마나 터져. 이게 우리가 그냥 뭐 흉가하면은 다 뭐 목매달아 죽고 뭐 다 살인사건 나고 뭐 난리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나주의 3대 흉가에 와서 보니 터의 기운은 정말 음기가 가득한 건 맞고 그 밑에 순에 흐르는 것도 맞고요. 지신 먹구렁이 지신 터에 이제 밑에가 이제 산탈 그 묘 공중 공동묘지였던 것, 그 밀어서 집으셨으니 그거 때문에 이 터에 이제 지방령으로 계시는 아까 천도해드린 영가 지방령들 영가들의 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뒤에 산이 너무나 근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나무들이 무성할 정도로 그냥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폐허가 되고 원래 있던 그 한은 뿜어져 나오니까 못 이기는 거지 터를. 그래서 이제 사람이 떠난 터지 귀신들이 해코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마 서운해서 표적 줬을 거야. 내 무덤 밀고서는 허락 없이 밀고 집을 줬으니 지금은 이분들이 그렇게 악하게 악령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영가님들 제가 다 이렇게 천도 간단하게 했지만 마음만은 정말로 진심을 다 담았고 부족한 능력으로도 애를 많이 썼으니 좋은 데 가셔서 금나왕생 하시는 거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금나왕생의 길을 최대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흉가 체험에서 눈꽃마녀가 진실을 찾아 한번 노력을 해볼 터이니 아마추어잖아 우리가. 하지만 카메라만 아마추어지 저가 하는 거는 아마추어는 아니에요. 그러니 좋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샤! 나도 귀촌 저까지 그러니까 계속 잘 봐주셔야 돼.